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거나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위드 로봇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미래의 일상을 바꿔줄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내 최대 로봇 산업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성주원 기자가 다양한 로봇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착용자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해 앉고 서고 걸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보행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수트입니다. 걸음이 불편했던 노약자들이 목발이나 지팡이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산업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경우 유용한 웨어러블 로봇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다관절 시스템으로 고도화하면서 보다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협동 로봇도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업용 로봇 중심이던 로봇 생태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에 힘입어 서비스 로봇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돕던 로봇은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로봇으로 진화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좀 더 큰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주축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업계의 하소연도 적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에 발목이 잡히거나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용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비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4차 산업보다도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 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세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해 보이고 하다못해 드론 하나를 띄우더라도 이런저런 규제에 걸리고 로봇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타기 위해서도 온갖 가지 규제들에 다 걸리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 산업은 고령화, 환경, 안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꼽힙니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개발과 수요 발굴 노력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